자, 계속해서 149페이지예요. 이번에는 부사적인 용법인데 선생님 지금 확대를 했지만 옆에 보면 이각 문장이 14번에서 19번까지의 각 문장이 감정의 원인이냐, 목적이냐, 이유냐, 이건 결과냐, 요건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감정의 원인, 목적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앞 글자만 딸게요. 조, 모, 원, 이, 결, 정. 모르겠어요. 조목, 원이 결정. 조목원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한대요. 그냥 이렇게 외웠어. 선생님이 공부한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뭐예요? 조건이죠. 목적이죠. 원인이고요. 이유고요. 결과고요. 정도예요. 그럼 부사적인 용법인 거예요. 자, 목적일 때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원인일 때는요, 뭐뭐 해서죠. 이유일 때는 마찬가지예요. 결과일 때는 뭐뭐 하다니. 그죠? 자, 갈게요. 이게 조건,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정도 중에 뭔지 볼게요. I'm excited. 자, 문장 끝났거든요. 나는 흥분해. 뭐 하게 돼서 흥분해? 자, 감정에 잘 보세요. 써야 하니까 좀 확대를 하면. excited는 지금 이미 excite라는 동사에서 ed가 붙어서 감정의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감정의 뭐? 형용사가 오고 뒤에 뭐가 오면? to 부정사가 오면 얘는요. 뭐뭐 하다니. 하다니. 아이고. 하다니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나는 흥분했어. 뭘 봤어? 파이널 매치를 보게 되다니 흥분한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줄이진 않을게요. 149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감정의 원인이냐, 목적이냐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excited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감정의 원인이겠죠. 그쵸? 여기서는 우리 선생님이 조목원이 결정, 여기서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쵸? 자, 15번 갈게요. 15번. My grandmother,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살았죠? 뭐 하냐? 91살까지 산 거예요. 자, 뭐예요? 정도, 결과에 영 미치죠? 그래서 뭐예요? 이유 판단의 근거냐, 아니면 결과냐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결과죠. 91살까지 사셨으니까. 자, 살짝 줄여서. 살짝 줄여서 16번. Parents, 부모님들은 should talk, 말을 해야만 해요. 누구와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아이와 좀더뭐 하기 위해서 서로 알기 위해서 사실 문장 여기서 끝났어. 문장 끝났어. 다 끝난 문장 뒤에 완벽한 문장 뒤에 완벽한 문장 뒤에 쓰이는 누구? to 부정사는 뭐다? 부사의 용법. 그럼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는 목적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볼게요. 16번에 목적이냐, 부사의 수식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목적이죠. 서로 알기 위해서 each other. 부모와 아이니까 둘의 관계죠. 그쵸? 둘의 관계니까 each other를 쓴 거예요. 셋 이상의 관계면 셋 이상의 관계는 another를 써요. another. 기억하세요. 은근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은근히 틀리기도 하고 문맥으로 봤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한다. 다음에 17번 갈게요. She is so smart to say so예요. 자, 볼게요. 그녀는 자, so는 부사니까 가로를 먼저 묶을게요. 영리해요. 자,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얘는 몇 형식? 2형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명사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주격 보어겠죠. 주어랑 주격 보어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주격보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녀가 주어고요. 비동사 뒤에 스마트, 영리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주격보예요. 그러면 그녀가 영리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리해요? 소가 들어갔어요. 매우 영리하대요. 얘는 자꾸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어디가 원인인 거야? 자, 죄송해요. 자, 그래서 너무 영리하다.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너무 영리해요. 자, 그래서 스마트라는 뭐가 나와? 형용사가 나고 투부정사니까 너무 영리해서. 그쵸? 너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너무 영리하다. 이런 뜻이죠. 뭐예요? 이유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유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영리하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해석적으로는 이유.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쵸? 원인. 자, 18번 갈게요. This computer.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주어죠. is 비동사 뒤에 뭐 나왔어? 형용사 나왔어. 주격 보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쉽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사용하기에. 뭐예요? is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용법.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아니요. 감정 얘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형용사가 누구? is라는 시운이란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19번 더 디텍티브 형사죠. 형사는 drank 술을 먹었어요. 아니 술이래. 마셨어요. A lot of coffee.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문장 끝났거든요. 완벽한 삼형식이야. 완벽한 삼형식.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얘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는데, 목적이겠죠?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일 때는 가장 많이 쓰여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가장 많이 쓰여요. 즉, 뭐다? 목적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의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해서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 해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강의 끝냈고요. 우리가 150페이지, 151페이지에서도 역시 10분 내지 이렇게 안팎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짓고 150페이지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